수호자, 우리 국군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의 관제관 유정 인사드립니다. 차렷. 정례. 충성.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는 위문열차. 오늘 찾아온 이곳은 어딘가요? 가슴엔 조국을, 두 눈은 세계로. 77년 호국 전통을 이어온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드럼라인의 멋진 퍼포먼스로 위문열차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아,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요, 1951년 창설. 아이, 좋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 모십니다. 글로벌 세계 명문 사관학교를 찾아온 만큼 글로벌 K-POP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죠. 얼마 전 미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분들입니다. 픽시의 무대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자, 먼저 권영호 육군 사관 학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KTNG 이상학 지속경영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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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곳 태릉은요, 삼국시대부터 격전이 아주 치열했던 군사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 제1연대가 창설된 국군의 발원지라고 하죠. 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요, 우리 육군사관학교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요, 정말 수많은 역사와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곳인데요. 역사 하면 육군사관학교의 생도의 날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생도의 날 알고 있죠. 네. 생도들의 사기진작, 정서순화, 건전한 여가문화를 위해 1954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5월의 봄을요, 낭만과 화합으로 수놓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무대의 주인공도요, 이 밤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수놓아 주실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분을 생각하면 명품 발라더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맞습니다요. 것 같아요. 벌써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의 감성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분입니다. 누굽니까? 발라드계의 절대강자 박보람 씨의 무대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또 어린 친구들도 왔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온 것 같아.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잘 왔어요. 너무나 귀엽고 잘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게 살아온 게 원래 좀 촉박한 세상에서 많이 살아왔고 네. 누가 저를 좋아해주거나 이런 말 하면 닭살이 계속 돌아왔고 되게 힘들어. 우리 유정 씨가 옆에 있지만 저를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거 놀리는 거거든요. 저도 그 저도 어디 누울지 알아요. 정말 어떤 사람들, 아이고 진짜 악독한 사람들 같은. 지금 얼굴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거기. 욕 썼어요 혹시 거기다? 아니요. 학교장님도 계십니다. 네. 눈치껏 행동해요. 왜 뭐가 나왔길래?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우리 생각한 스타워즈에 우리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군의 영원한 친구 위문열차 육군사관학교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정씨. 네. 육군사관학교의 교훈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바로 지인용이잖아요. 네. 그래요. 뜻은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요. 우리 객석에서 지인용하고 운을 띄워주시면요. 네. 함께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지! 정의 장교로서 필요한 지적 역량을 갖추고 하나, 둘, 셋! 예! 참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정의 장교, 양성의 요람이며 하나, 둘, 셋, 요! 강인한 의지와 체력을 갖춘 미래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호국 전통의 육사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인용 교훈 아래 대한민국 최정의 장교를 양성하는 이곳을요 낭만으로 가득 채워줄 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오늘 밤 우정이 있고 또 미래의 꿈이 있고 여기에 또 좋은 노래까지 있다면요 이만한 낭만이 여러분 또 있을까 싶네요. 자 오늘 밤에 낭만을 완벽하게 완성시켜줄 분입니다. 누군가요 유정씨? 여러분의 마음을 낭만의 향기로 가득 채워줄 낭만 음색 경서씨의 무대입니다. 함께하는 위문열차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도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자 그럼 우리 장병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태릉의 지역 주민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아 목 다쳐요 목 다쳐요 목 다쳐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안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위문열차 육군사관학교 생도 및 장병 여러분 그리고 군가족 여러분 그리고 태릉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육사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야말로 위국 헌신 육군사관학교인데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 무대는요 여러분 1분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장착된 5인조 걸그룹 앨리스의 무대입니다. 오늘 위문열차 잘 탔죠 여러분? 아, 잘 탔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가슴에 조국을 두 눈을 세 개로 대한민국 최종의 장교 양성의 유람 육군사관학교에서 함께한 위문열차 이제 마지막 초대 손님을 소개할 차례가 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큰 환호 소리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네! 아, 네. 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 무대 소개합니다. 네, 아이돌 보이그룹 출신으로요 최근에는 안무가와 힙합 가수로 활동 중인 비건씨의 무대를 끝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위문열차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위문열차의 권재관 유정이었습니다. 차렷 동해 추석